아니 숙 좋아요. 아니 그거 숙주 빠져. 이렇게 하면은 화술이야. 그러다가 이제 손톱 밑에 이게 딱 튕기면 무지하게 아파요. 먹고 먹으면 되지? 나도 먹고. 나도 먹고. 나 이거 사놓고도 안 먹어. 이게 효과가 그렇게 확실하면 이런 데서 손님한테 팔아도 되겠다. 아, 안 되겠다. 약을 함부로 팔면 안 되지, 참. 약품법에 걸립니다. 편의점에서 약 팔려고 했는데도 그것도 뭐. 오늘 몇 개는 해야 되던 해당인데. 대단한 장비가 오는 줄 알았어. 아유, 제대로. 사고 싶어요. 응? 형이 신났네, 오늘. 아니, 제가 탔습니다. 네, 진짜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한번 먹고 싶었어. 아, 맨날 그냥 그 다음 날 그냥 출근 때문에 이제 아침 새벽 일찍 출근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. 아, 그거는 진짜 안 되는 거야. 야구인이 해서 될 빈볼이랑은 또 다른 거야, 그거는. 보크야. 너 지금 시드 치는 거야? 솔직히 얘기해서? 아, 아니, 보크였다.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. 보크였으면, 아니, 근데 던지는 속도를 봐봐. 우리 야구에서 알잖아. 그 맞으라고 때리는 거랑 똑같지. 보크 때고 얘기하면 네가 야구인으로서 참 그렇다. 듣기가. 아, 범죄도 얘기할 수도 없고. 범죄도 있어. 어제 그러니까 내가 다섯 게임을 돌아가면서 갖고 들어오니까. 그런 생각이 들다. 부산이 왜 잘하는지 알겠다. 아, 상황을 보면은 지금 막 그 여기 핵심 멤버들 중에 부산 출신 애들이 엄청 많은 거라. 양이지, 민병은 뭐. 그만큼 센다는 얘기 아니야. 풀 자체가 출신으로. 풀 자체가 어때? 김현수. 양이지. 형, 배소리 들리지 않냐? 그 소리 난 것 같아. 소리. 아, 사울이 좋아하시네. 나 지금 한잔 첫잔 뽑고 있지? 잘 먹었어. 아, 와, 주영이한테 기상청에 다 알아봤어. 천영이 불렀지. 야, 글러브 갖고 오라고 해. 글러브. 글러브 가져오래. 무슨 씨 지금 무슨 늘려 그러면 얘기하는 거지. 화일날 봐도. 그때 달라고 그러지 왜 안 달라고 그랬어? 아, 나 얘가 술자리에 올 줄 알았죠. 그리고 나는 티슈를 빨리 데려오라고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갖고 왔냐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티슈가 이제 교체니까 지금 어떻게 갖고 오냐? 최소한 어? 수영이 지금 안 했은가? 약간 챙겨와가지고 차원일 거 없어. 그리고 오늘 현영이는 뭐 이런 날을 기다렸대. 출근 걱정 없이 술 먹는 날 기다렸대. 와, 오늘 둘 다 아주 그냥 어? 의욕적이라고. 동암. 아, 그게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말라고 딱 끊고 얘기해. 이상하다. 끝나고 오라고? 꿈도 꾸지 말라. 알았어. 아, 맛있겠다. 주세요. 저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돼가지고요. 선생님 가게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. 소주 한 병만 주십시오, 선생님. 맛이 당연히. 아, 이게 최고 좋은 안주요. 뭔데? 안양이래. 그 누나네 같구나. 누나가 안양 살더라고. 고민 중인가 봐. 이제 끝나면 올까 말까. 아, 근데 안양이면 여기서 뭐 시간 받는 거 같은데? 얘는 엄청 늦게까지 12시 넘어까지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. 아유, 그래. 우리가 10시에 끝난 게 아니에요. 차훈이 오면은 아, 되게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 나 미리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항상. 선생님 얘가 피조개예요? 피조개? 아니 예. 이거는 우럭 조개라고. 아, 우럭 조개예요?
왜 우럭 쪽이에요? 우럭 같은 녀석? 껍데기가. 아, 껍데기가. 근데 이게 제일 맛있지 않냐? 맨 처음에 이거. 관자? 아니, 이거 맨 처음에 잘라주신 거. 이 관자 아니에요? 아니에요. 피조개. 이게 제일 맛있지 않냐? 아니요? 나는 이게 내 파. 가리비? 가리비. 가리비 요. 아니 요, 요게 백합이에요 사장님? 예. 이게 비싼 거요. 이것도 백합이고. 아니야? 백합 비싼데 저기. 가리비가 제일 비싸. 난 가리비 난. 가리비랑 찌개가 제일 비싸. 아 요거? 나는 이거 비싼 줄 알고 있는데. 예전에는. 아 예전에는요? 이거 백반 먹으면 겁나 비쌌어. 여기 정읍 저기 정읍 같은 데 가가지고. 어. 이거 이게 뭐지? 이 백반이 있어 이거 하는 백합 조개로 응. 걔는 소라예요? 삐뚤이라고. 아 삐뚤이 들어놓았다. 들어놓았다. 이거는 막 키우러 사다 드시는 분들은 먹을 사람이에요. 왜요? 아 이 안에 아 무슨 하얀 게 있는데 그걸 많이 드시면 어지럽다. 아. 근데 뭐 그러니까 뭐 보니까 안에 뭐 뭐 그런 게 있더라고. 조개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먹는 독소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주안에 그 해병대 아저씨가 하는 그 전주 막걸리 집 알아 봤나? 그 집이 소라찜이 엄청 유명해. 그 가면 난 모르잖아. 근데 그 경진이 이런 애들 가면 이거 삐뚤이 아니냐고 엄청 따지는 애들 있어. 경진이 정재 그 소라가 훨씬 비싸잖아요. 아니 뭐, 그렇다던데?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게 또 때마다 또 달라. 어느 때는 보다도 비싸고. 감사합니다. 명칭은 정식명칭 꿀소라. 삐뚤이가? 아 삐뚤이가 꿀소라야? 쟤도 많이 먹어. 상렬이. 상렬이 선수겠네. 형 선수지. 그러니까. 나네가 백년구 토박이가 하나 있거든. 쟤 진짜 선수겠다. 저희가 보니까 팀맨 하니까 니가 더 걔는 뭐라고 해야 또 짜이지. 현실 현실 현영이도 이론네 이론상. 근데 이제 조개는 많이 저희가 취급을 안 하니까 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이걸 내가 이걸 이거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이게 뭔가 싶어. ASMR 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. 잘 모르겠네. ASMR이 정확히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네. 저도 아직 몰라요. 근데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아 이런 뜻이겠구나라는 소리 안 들리는데 몰라도 뭐 잠 자라고 이게 심신을 뭐 안정시키는 뭐 소리들.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있나 봐. 왜 형범인데 거기에다 박태민 꽂습니다. 정수빈은 저는 그러니까. 아 정수빈이 좋은 수비수라는 건 알겠는데 빠따는 기록이 딱 수비수 써서 설명을 좀 이렇게 좀 응? 뭘요? 그냥 잘 먹어라 형 공유하는데 2인이 근데 너 2인이 90점 하는 놈 치고는 약간 아드레날린이 덜 나오는 거 같은데 네? 보이던데 네? 2인이 90점 한 거 치고는 되게 얌전한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? 게임에? 잘했어? 화석이 개판이었어. 딱 그 얘기 안 하고 또 지 좋은 것만 얘기. 이거 어때? 근데 투수랑 타자를 같이 잘하기는 정말 힘들어. 그게 아니라 그렇고. 그것도 그런데. 아유. 아유, 어제 목요일 날 한 2시간 3시간 자고 출근했어요. 앵글 나가잖아. 여기 좀 맞춰놨는데 좀. 신경 써라 좀. 2시간 3시간 자고 나갔잖아요. 3시간 못 잤어요. 너무 힘든 거야. 또 깔지 마. 아, 너무 피곤해. 몇 시 게임이야? 9시. 아침 9시? 너무 피곤한 거야. 야, 한 번만 어딨어 야구하면서. 그래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잤어. 아, 이 새끼 죽간다 또 이거. 잤는데 이제 10시에 일어났어. 너 지금 올라오잖아. 맞다.